10장까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정말 짧은 구절이면서 모두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짧은 구절이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은혜교회 식구들에게 우리가 너무나 많은 시간을 목사님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역자들을 통해서 이 말씀, 이 주제의 말씀을 너무나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가 요 이제 몇 주간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노아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어두운 세상 가운데 특히나 지금 많은 이렇게 혼돈과 어려움이 정말 악한 것들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빛으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딱 두 분류로 구분이 됩니다. 남자 여자가 아니라 다른 분류로 구분이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그렇게 두 분류로 구별이 됩니다. 즉 쉽게 말해서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갈 사람들도 있고 주님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가게 될 사람들 딱 그렇게 두 그룹으로 구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반드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딱 구별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믿는 사람들 중에서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그런 두 가지 면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이렇게 신학에서 사회를 연구하면서 신학적으로 사회를 연구하면서 이 세상에는 네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네 가지 종류의 사람은 첫 번째는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 그리고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 그리고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교회도 안 다니고 믿음 생활도 안 하는 사람, 그렇게 구분을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저는 그것에 그렇게 동의하진 않았습니다.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믿던지 안 믿던지가 있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즉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나 예수님을 믿는 자이고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섬기지도 믿지도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딱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좀 많은 사람들이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그렇게 애매한 그 경계선에서 사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본인 스스로에게 나는 누군가라는 질문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없죠? 좀 없으신 것 같아요. 표정을 보니까. 여러분 혹시 그 90년대 초반에 엄청나게 인기가 있었던 한국 그 남자 두 명으로 이루어졌던 그룹 가수가 있습니다. 주스라고. 여러분 아세요? 아는 분들도 있고 그게 도대체 뭔지 들어본 적이 없는 90년대생들 죄송합니다. 그 주스라는 게 불어의 두예요. 그 숫자 두. 그래서 남자 두 명이 그룹을 했다 그래서 그게 주스, 그냥 한국 영어식으로 읽어서 주스라고 했는데 그 가수들이 불렀던 아주 그 유명했던 노래 중에 우리는이라는 곡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난 누군가 또 여긴 어딘가 저 멀리서 누가 날 부르고 있어. 난 누군가 또 여긴 어딘가 우린 앞을 향해서만 나가겠어. 저는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인지 안 믿었던 사람들이는지 저는 그렇게 그 그룹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잘 모르겠지만 하지만 이 인기가 있었던 그 노래의 가사가 참 의미심장한 말을 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질문을 던지고 있죠. 난 누군가 또 여긴 어딘가 저 멀리서 누가 날 부르고 있어. 좀 말이 섬뜩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날 부르고 있어. 난 누군가 또 여긴 어딘가 하고 나는 막 방황을 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누가 날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 부르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그 끝에서 우리가 아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했던 것처럼 저 멀리서 주님께서 두 팔을 벌리고 나를 부르고 계신다면 나는 천국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저 멀리서 누가 날 부르고 있는 것이 사단이 두 팔을 벌리고 지옥으로 환영한다고 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부를 때가 있습니다. 나를 부를 때 나의 직분 또한 나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어떤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물론 너무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지내면 안 되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 없이 지내다가 야긴이가 막 달려와서 아빠라고 부르면은 아 내가 아빠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예, 뭐 제가 나쁘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아 내가 아빠였구나 하고 아직도 많이 그래요. 얘 그 야긴과 보아스를 보면서 얘네들이 진짜 내 자식이 맞나 근데 아무리 봐도 저랑 닮았기 때문에 부정을 할 수가 없는데 그리고 또 사람들이 이제 저를 이제 부를 때 전도사님 하고 부르잖아요. 그러면은 아 내가 전도사였지 하고 다시 한번 내가 이제 그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한국에 가서도 야긴이랑 보아스를 데리고 이렇게 놀이터에 데려가서 막 이렇게 놀게 하는데 이제 다른 꼬마애가 저한테 달려와서 아저씨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저씨란 말을 잘 들어보질 못해서 놀랬어요. 아, 나를 아저씨라고 하는데 아저씨가 맞잖아요. 나는 애기 두 명 있는 애기 아빠니까 아저씨가 맞는데 그게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아저씨라고 했을 때 아 내가 아저씨라는 아저씨구나 하는 것을 새롭게 깨닫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렇게 이런 것처럼 누군가가 나를 부를 때 이렇게 뭐 여러분들 지금 프랑스에 있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마드모아젤이라고 불러줬으면 좋겠는데 가끔가다 마담이라고 부르면 기분 나쁠 때도 있죠. 뭐 그래도 뭐 여러분들 존중해서 그런 거니까 늙어서 그런 게 아니라 존중해서 그런 거니까 이렇게 감사함으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누군가를 우리를 부를 때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면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체성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어떻게 부르시냐면은 너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이고 주님께 소유된 백성이라고 우리를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부터 우리가 앞으로 택하신 족속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왕같은 제사장이 될 것도 아니고 앞으로 거룩한 나라가 될 것도 아니고 앞으로 소유된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주님을 믿는 성도로서 이미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며 이미 왕같은 제사장이며 이미 거룩한 나라이며 이미 주님께 소유된 백성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것이 바로 주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택하신 족속답게 우리는 살아야 하며 왕같은 제사장답게 살아야 하고 거룩한 나라답게 살아야 하며 주님께 소유된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택하신 족속답게 또한 왕같은 제사장들답게 거룩한 나라답게
그의 소유된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한 나라의 이제 대통령은 자신의 직분과 자신의 그 대통령 직분에 맞게 행동하는 것을, 행동해야 되는 것을 우리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나라 국민들 앞에서, 자신의 나라 국민들 앞에서, 는 물론이고, 특히나 그 대통령이 다른 나라를 방문했을 때, 다른 나라 대통령 앞에서 그 대통령답게 행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한국 대통령이라면은 그분은 한국을 대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한국을 대표하는 인물답게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대한민국의 대표로서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선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 자신의 직분에 맞게 자신의 직분답게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직장인이 회사에 가지 않고 맨날 도박장에 다니고 여행을 다닌다면 그거는 직장인답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축구선수가 축구는 안 하고 맨날 농구만 하고 있으면 그거는 축구선수답게 살지 않는 것입니다. 학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학생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는 안 하고 자꾸 다른 데 돌아다니고 누구 친구들만 만나러 다닌다면 그거는 학생답게 사는 것이 아니죠. 또한 우리가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목사는 목사답게 행동을 해야 합니다. 왜? 목사가 교회를 대표하는 인물이자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이미지를 선전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말할 때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셨고 우리에게는 그분의 덕을 선전해야 되는 그 역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우리의 직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0절 말씀. 고린도 후서 5장 20절 말씀. 고린도 후서 5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특별히 앞부분에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사신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다른 말로 해서 대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프랑스 땅에도 한국 그 대사관에 대사님이 계시고 영사님이 계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선전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맡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그 대사답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네 가지 사실이 있음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대사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택하신 족속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그냥 어떤 선택을 받은 그런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 이제 전서 그 글을 기록했을 때 그 누구에게 정말 누군가에게 그 받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이 편지를 썼을 텐데 그 이 글을 쓰면서 누구에게 택하신 족속이라고 부르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절에서 2절. 베드로 사도가 오직 너희는 뭐 그렇게 불러졌던 것이 너희라는 거 하는 게 과연 누구에게 말하는 것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절에서 2절. 베드로 전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래서 1절 이렇게 끝부분에 보면은 흩어진 나그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즉 베드로가 쓴 편지를 받는 대상은 흩어져 있는 이
이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파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 나그네란 말은 불어로 에탕제, 즉 에탕제는 뭐죠? 외국인,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 사람들이 아니라 그 나라에 살고 있었던 어떤 외국인들에게 전하는 편지였었다는 것입니다. 이 외국인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베드로와 같은 족속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이라는 것은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7절 말씀. 신명기 7장 6절에서 7절 말씀. 신명기 7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영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제 기독교 역사를 잘 살펴보면 한 가지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사실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던 것처럼 대한민국 역시도 택하신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 역사에 이렇게 쭉 보면은 뭐 물론 예수님이 오시기 전도 그렇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2000년이 지난 이 시간 동안에 어떤 나라이든지 복음이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누군가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프랑스도 마찬가지죠. 누군가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이 땅에 전했기 때문에 이 땅에도 기독교인들이 생긴 것이고 유럽 땅도 마찬가지고 아프리카 땅도 마찬가지고 아시아도 마찬가지고 누군가가 그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곳에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14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말씀.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즉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것은 누군가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것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인을 통하지 않고 어떤 다른 나라에서 복음을 전한 선교사나 복음 그렇게 사도가 없이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땅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 주변의 나라들은 그 예수님이 그 땅에 태어나셨고 그 복음이 그 땅에 오신 것을 그 옆에 있는 나라에 전달을 받아야 했지만 이스라엘은 그럴 필요가 없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땅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 나라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오신 예수님을 직접 다이렉트로 복음을 영접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물론 안타깝게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그 땅에 직접 태어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와 다르게 복음을 전한 어떤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는 그냥 복음이 이제 그 땅에 심겨졌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더 놀라운 기독교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건데 우리나라는 어떤 외부에서 들어온 선교사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기독교 국가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더 놀랍죠. 여러분들이 아마 그렇게 뭐 미국에서 들어오신 선교사님이나 영국에서 들어오신 뭐 아펜젤러 선교사님이나 이렇게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우리나라에는 복음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것이 1700년 말이었습니다. 그때는 조선시대였습니다. 당시에 조선은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뭐 이렇게 중학교인지 고등학교인지 언제 배운지는 잘 모르겠는데 조선시대는 쇄국정책이라는 것을 했죠. 여러분들 뭔지 알죠? 쇄국정책.
나라를 문을 닫아서 그 어떤 다른 나라 사람들이 들어올 수 없게끔, 그러니까 완벽하게 외부의 문이 닫혀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중국과 오직 일본과만 상업적 그 이렇게 거래를 했을 뿐 그 외에 다른 모든 나라에게는 문이 꽁꽁 닫혀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서양에 대해서 서양에 대한 정보를 듣고 서양에 대한 학문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중국을 통해서 그 나라의 학문과 그 나라의 정보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이미 중국에는 그 뭐 몇백 년 전부터 선교사님들도 들어와 있고 외국인들도 수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그 중국 땅은 서양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땅이었고 선교사님들도 많이 들어와서 복음이 많이 전파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1700년도 말 그 조선시대에 살던 학자들이 그 조선시대가 너무나 이제 어려움과 가난과 정말 정치가 너무 이제 부정부패가 많고 그 혼란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이 학자들이 이제 조선이 가진 이 학문만을 연구해가지고는 나라의 발전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중국에서 서양 학문을 가져와 읽으면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학자 중에 특별히 이벽이라는 한 분이 중국에서 넘어온 그 서양 학문을 연구하던 중에 그 서양분 중에는 뭐 이렇게 사회 경치 정치 뭐 경제 뭐 이런 내용들도 있었지만 그 중에 이제 저 종교에 관한 그런 책자도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중국에서 사역하시던 그 이제 신부님이 기록한 그 천주교 교리에 대한 그 책을 이 이벽이라는 분이 처음으로 이제 읽게 되고 그것을 읽으면서 그 자료를 읽으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가 존재하는, 그가 살고 있는 그 대한민국이라는 땅과 조선이라는 땅과 그리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누군가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고 그것,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자신과 함께 그것을 연구하고 공부하던 사람들에게 그 교리에 대해서 나누게 됩니다. 그때 함께 교리를 나누던 사람 중에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산 정약용 선생님도 그 학자들 중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나라가 폐쇄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직접 중국에 나가서 선교사님들을 만날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이벽이라는 분이 생각을 하게 된 것이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는 중국에 속해 있었던 나라였기 때문에 1년에 4번 계속해서 제 재물을 갖다가 바쳐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러면은 재물을 바치러 갈 때는 어떤 나라에서 대표로 사신을 뽑아서 대사를 뽑아서 이제 그 사람이 그 물건을 가지고 가면서 따라가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대표에서 가던 사람의 아버지의 아들이 그 사람의 아들이 이제 이승훈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이벽이라는 분과 잘 아는 사람이어서 너가 다음번에 중국에 아버지를 따라서 중국에 갈 때 그곳에 가서 중국에 있는 그 베이징에 있는 신부님들을 만나서 그 교리와 실천 방법에 대해서 배우고 세례도 받고 와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이승훈이라는 분은 자기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이 교리에 대해서 믿지도 않는데 자기 보고 뜬금없이 가서 중국에 가서 신부님을 만나서 그 교리에 대해서 배우고 그것에 대한 책자를 얻어오라고 했을 때 당연히 싫다 그러겠죠. 계속해서 나는 안 하겠다 그러다가 결국은 그것을 동의를 하고 중국에 가서 신부님을 만나서 그곳에서 사역하시던 이제 신부님을 만나서 그곳에서 교리를 배우고 그리고 그곳에서 대한민국 사람으로서는 최초로 중국 땅에서 세례를 받게 되는데 그때 세례를 주었던 신부님이 프랑스 신부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국 사람이 그때가 이제 1784년도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어떤 복음이 외부에서 복음이 들어온 적이 없는데 그냥 한국 사람 스스로가 세례를 받고 싶고 그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옆에 있는 나라의 선교사를 직접 자기 발로 찾아가서 교리를 배우고 세례를 받는 일은 전 세계 기독교 역사에 찾아보기 힘든 일입니다. 근데 그런 역사가 우리나라 땅에서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례를 받은 이승훈이 대한민국 이제 조선에 들어와서 이벽과 또 다른 동료들과 함께 외국에서 들어온 선교사님도 없이 다른 어떤 그 복음을 전한 사람이 없이 한국 사람들끼리 1785년에 한국 첫 번째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처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게 된
경로였습니다. 이때 당시에 물론 이것이 천주교가 들어왔다고 할 수 있지만 그들은 그것이 뭐 천주교 교리였기 때문에 그것을 동의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천지 창조를 하신 어떤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라는 것을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받아들였던 것이지 천주교 교리를 먼저 받아들였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때가 가장 먼저 우리나라 복음의 씨앗이 심겨졌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우리나라 신자들이 먼저 로마 교황청에다가 부탁해서 우리나라의 선교사를 파송해달라. 우리나라에는 선교사가 필요하니까 보통 다른 나라는 선교사를 파송해달라는 얘기하기 전에 그냥 다른 나라에서 선교사가 막 들어가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선교사가 와줄 것을 부탁하였고 많은 이제 어려움 가운데 1836년에 첫 서양 선교사님이 조선 땅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분이 프랑스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참 의미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조선 한국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우리 대한민국 땅에 복음이 처음 심겨지게 된 그 통로가 프랑스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복음이 심겨졌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는 프랑스 땅에 감사해야 됩니다. 비록 프랑스 땅이 여러분들에게 해준 게 뭐가 있냐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프랑스 땅은 우리나라에게 복음을 심어줬습니다. 그거면 되지 않습니까? 아멘. 그 지금의 이제 대한민국 기독교가 있기까지는 이런 그 조상들의 노력을 통해 우리 선진들의 노력을 통해서 복음의 씨앗이 땅에 뿌려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 대한민국 땅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조선을 가슴에 품은 많은 프랑스 선교사님들을 보내어 우리나라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프랑스 신부님들이 우리나라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피 흘리면서 순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왜 택하신 족속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라의 정책 때문에 외부에서는 그 대한민국이란 나라에 복음을 전하고 싶고 복음을 심고 싶지만 갈 수가 없자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 안에 조선이란 그 나라 안에 한 사람의 영을 만지시고 그 사람을 인도하셔서 스스로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자 안에서 바깥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직접 찾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대한민국 땅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물론 여기에 우리 한국 국적을 갖고 계시지 않은 다른 분들도 있으시지만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사랑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 이번에 제가 이제 한국 땅을 방문해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나라 땅을 사랑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 전 세계 어디 가도 쉽게 볼 수 없는 광경이 우리나라에만 있는데 새벽 5시면 우리나라 교회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건물들마다 교회가 있습니다. 건물들마다 교회가 있다는 얘기는 건물들마다 새벽 5시에 다 불이 켜져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새벽 5시마다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나라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 않겠으며 어떻게 축복하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렇게 예전부터 우리 믿음의 우리 선조들, 믿음의 한국 선조들이 그렇게 새벽 기도를 하면서 우리나라 땅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잘 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너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너희를 선택하셨다는 것처럼 사실 우리나라 대한민국 땅은 작은 땅입니다. 작은 나라죠. 지도에서 보면은 저기 한쪽 구석에 이렇게 있는 조그만 나라인데 지금 그 작은 나라가 세계에서 영향을 끼치는 강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이것은 가능할 수가 없었다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나 오늘 이제 한류 열풍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많이 알려지고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보는 시선이 점점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이미지를 선전하면서 살고 있지만 그보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 대한민국의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대사답게 살기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왕은 왕답게 살아야 하고 제사장 역시도 제사장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불어에서는 사세아도스 화열이라고 기록하는데 즉 그냥 일반 제사장이 아니라
왕의 제사장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물론 제사장이 여러 곳에 있을 수 있지만 특별히 왕궁에서 제사를 드릴 때 쓰임을 받는 제사장, 그런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께 제사를 백성을 대신해서 드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 외에 그 어떤 다른 사람도 제사장의 역할을 제사를 대신 제사를 절대로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그 율법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제사장만이 제사를 드릴 수 제사장만이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율법을 주셨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옆에 나라들은 뭐 그 나라에 제사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이웃 나라들은 왕이 직접 제사장 역할을 하는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하고 신을 구하고 신께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그 당시에는 오직 왕과 제사장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정해진 자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본문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너희는 오직 제사장들은도 아니고 오직 목사들은도 아니고 오직 너희는에는 우리 모두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분명 제사장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었고 그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바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왜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는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과 성소의 휘장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우리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오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시니라. 오직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만이 화목제물을 가지고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본인 스스로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며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있으면 그 누구든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예배자를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은 우리 모두가 예배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목사님만, 선교사님들만, 리더만, 집사님들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가 제사장처럼, 제사장은 그 성전을 지키는 것이 그의 역할인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가 제사장처럼 항상 그 예배 자리를 지키고 항상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개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 우리는 왕이나 제사장처럼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들은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도 역시 백성들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실 때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우리의 역할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프랑스에 와 계신 한국 대사가 프랑스에 있는 한국 사람을 대표하는 그런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크리스찬을 대표하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대표는 목사님의 교회 목사님이나 어떤 전도사님이나 선교사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크리스찬
대표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이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이미 우리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빛을 볼 수밖에 없고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빛을 우리가 숨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빛을 온전히 비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지만 우리는 이 빛을 비출 수가 있고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그 모습을 보였을 때 그 빛을 통하여서 우리의 그 모든 행실을 보고 그 사람들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거룩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나는 그냥 한 사람이고 한 시민이고 그냥 어떠한 그냥 백성 중에 한 사람인데 어떻게 나는 나라가 될 수 있는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보내신 대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대사라면 가능한 일입니다. 웬만한 나라에 가면 대한민국 대사관이 있습니다. 파리에도 대한민국 대사관이 있고 미국에 가도 있고 옆에 나라 독일에 가도 대사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대사관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검색을 하고 알아보니까 그 나라가 그 대사관이 있는 그 나라가 어느 나라든지 상관없이 대사관 안은 그것이 대한민국 대사관이라면 그 안은 대한민국 땅이라고 합니다. 그 안만은 그 나라의 법의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그 대한민국 땅의 법의 통제를 받는 곳 그곳이 대사관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뉴스에 보면은 이렇게 탈북자들이 이제 중국으로 넘어와서 이제 옆에 타일랜드나 옆에 다른 나라에 가서 막 밤을 넘고 애를 써서 귀엽고 대한민국 대사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는 그 대사관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대한민국 법으로 그 사람들이 보호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그 사람들이 그곳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대사관이 이제 이렇게 대사관이 되기 위해서는 그곳에 반드시 대사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 그곳에 대사가 없고 계속해서 자리를 계속해서 비우고 있다면 그곳은 곧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하나님의 나라 대사라고 했는데 내가 대사로 내가 이 땅에 있다면 내가 머물고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대사님이 계신 그 대사관이 그 우리나라 땅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다면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곳이 거룩한 곳, 또 거룩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먼저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며 하셨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던 장면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온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만나신 곳이 이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셨고 그곳을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거룩한 땅이라고 부르시는가?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셨고 또 그곳에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늘 함께 하십니다. 신명기 31장 8절 우리 교회에게 올해 주신 약속의 말씀이죠. 우리 함께 신명기 31장 8절 말씀 찾아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31장 8절 말씀 신명기 31장 8절 말씀 시작.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와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데 함께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은 그 어디든 거룩한 땅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있는 곳이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구하셨던 것처럼 반드시 우리는 신을 벗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의 옛 습관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우리가 신은 습관적으로 신습니다. 밖에 나갈 때 막 학교 가는 길에 아 깜빡했어 내가 신발을 안 신고 나왔어 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핸드폰을 두고 간 사람도 있고 과제를 두고 간 사람도 있는데 신발 신는 걸 잊어버리고 학교를 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 신발은 우리가 그냥 생각지 않아도 습관적으로 신고 나가는 것이 신발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세처럼 신을 벗으라고 너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너희가 신을 벗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옛 습관들, 우리의 거룩하지 못했던 옛 습관들을 다 버려야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 옛 습관들을 버리고 거룩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은혜교회 성도라면 너무나 잘하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자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그리고 기도하는 자가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나의 안 좋은 거룩하지 못한 옛날 습관을 버리는 것은 내가 막 노력하고 막 땀을 뻘뻘 흘리고 막 힘을 주고 막 그렇게 한다고 우리가 옛 습관을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또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때 우리가 그때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택하심을 받은 대사로서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거룩해지기를 노력한다면 내가 있는 어느 곳이든 내가 가는 어느 곳이든 그곳은 거룩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나라의 국가의 대사가 되는 것은 자신이 원한다고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 나라의 대표가 되기 때문에 특히나 뭐 한국 대한민국 대사가 된다면 대한민국의 대표가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엄중히 선별된 사람이 대사로서 그 사람의 서류도 심사하고 정말 엄청난 과정을 통해서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그분이 이제 대사로 선출되게 되고 해외에 파견이 되면 이제 그 사람은 그때부터 대한민국 정부 소속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된 백성이라는 의미 역시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를 그냥 이렇게 쉽게 선택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대사 한 명을 선택하기 위해서도 까다롭게 서류 심사를 하고 모든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그 대가를 치르시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셨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그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가 이제 그분 안에 소속되어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0절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백성이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믿는 동시에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뽑으시고 선택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선택하셨고 뽑아서 주님이 나의 주님이 주인이 되셨다면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아무 염려하지 말 것을 또 우리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들었는데 주님께서 나를 뽑으셨고 주님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 착출해내신 거죠. 특별한 이렇게 사람으로 뽑아내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뽑아서 선택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책임지시고 나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어떤 것도 걱정하거나 근심할 이유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3절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3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처럼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보아 주시지 않았습니까? 요 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그들이 홍해 바다를 건널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널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건널 수 있었던 것이고 그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그 물이 그들을 향해 이렇게 넘쳐오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물이 그들을 침몰치 못했던 것이며 그들이 어떠한 그 전쟁과 그런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항상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 땅도 이스라엘 땅 같이 정말 특별하게 선택하여서 정말 택하신 우리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께서 똑같은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셨던 그 은혜로 우리 역시 인도하시고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특별히 이 자리에 대한민국 국적은 아니지만 다른 나라 프랑스 국적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 한국 교회에 계시기 때문에 똑같은 그 축복이 우리 세 분에게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뽑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 그 말하자면 우리는 우리에겐 배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를 책임지셔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사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는 이제 부르심을 받고 이제 주의 종으로 헌신을 한 사람인데 이렇게 사실 그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고 헌신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지 않고 본인이 주의 종이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고 헌신한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두 경우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은 저같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어떠한 인생에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사역에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불렀으니까 당신이 책임지십시오. 아멘? 근데 자신이 그것을 스스로 선택해서 굳이 하나님께서 안 해도 된다 그러는데 본인이 선택해서 한 사람은 그런 말 할 수가 없죠. 하나님, 당신이 나를 선택하셨으니 책임지십시오라고 말씀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은 특별히 뽑고 선택하셔서 우리 이 은혜교회에 함께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얼마 전에 이제 뭐 이렇게 딱히 좋은 예는 아닐 수도 있는데 그 이제 영국에 있는 한 그 축구 선수가
그 자동차를 타고 그냥 일반 도로에서 200km, 속도 200km로 달리다가 경찰한테 잡혔다고 합니다. 당연히 잡히겠죠. 속도를 뭐 한 100km로만 달려도 잡힐 텐데 일반 도로에서 200km로 달려서 경찰이 잡으니까 경찰에게 이제 경찰이 당신이 과속을 하셨으니까 문제가 있다고 말을 하니까 그 사람이 딱 한 말이 내가 속해 있는 클럽이 축구 클럽이 알아서 다 해줄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그렇게 잘못한 것 같고도 그렇게 배짱을 튕기는데 우리는 그렇게 여러분도 그렇게까지 잘못한 건 없으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잘한 것 사실 많죠. 아멘. 없어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그냥 사소한 것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들이밀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한 거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당신이 나를 택하셔서 이 은혜교회에 뽑아놓으셨고 당신께서 나를 택하셔서 이 프랑스 땅에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 당신이 내 인생을 좀 책임져 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그렇게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며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요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의 덕을 알리는 그 주님의 덕을 선전하는 대사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대한민국 크리스천으로서 택함받은 족속답게 살기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또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하는 그런 제사장답게 살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우리가 거룩한 나라로서 나의 안 좋은 예습관들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 거룩하게 하는 거룩한 나라답게 살기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뽑으셨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은 전적으로 책임지신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소유된 백성답게 살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처럼 우리가 택함받은 족속답게 또 왕같은 제사장답게 거룩한 나라답게 소유된 백성답게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그런 훌륭한 대사로서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 시간 그것을 결단하면서 우리 한번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